네, 라이브의 황제 이승철 씨가 새로운 변신을 시도했습니다. 바로 요리책을 발간한 것인데요. 아니, 이승철 씨가 노래를 하지 않고 이 책을?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깜짝 놀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제 요리사 이승철로 불려야 할까요? 이승철 씨의 놀라운 요리 솜씨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지난 20년간 변치 않는 카리스마를 보여줘온 가수 이승철. 마이크와 기타로 관객을 사로잡던 그가 이번에는 앞치마를 두르고 조리대 앞에 섰습니다. 요리사로 변신한 이승철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승철 씨 나오셨습니다. 인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리사 이승철입니다. 또 같이 만들었지만 무엇보다도 요리책 발간을 기념해 요리 시연회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원래 진행이 약한 관계로 그렇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 날 저와 함께 정오의 희망곡을 네네. 같이 하는 관계로 그렇습니다. 그런 관계입니다. 게스트로 오늘 예. 우정 출연해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제 그 알리올레 올리오 맞죠? 알리올레 올리오. 올리오. 그게 무슨 뜻이죠? 예, 마늘하고 기름. 알리오가 마늘. 마늘. 에가 앤드. 예. 올리오가 이제 올리브 오일. 갈릭앤 오일. 그렇죠. 마늘과 기름. 네. 아, 괜찮네요. 예사롭지 않은데요? 아, 그럼요. 오. 아, 먼저 이게... 마늘 썰기부터 보여주는 이승철. 칼 잡는 봄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기본이죠. 이게 여기서 밝히는 이승철이 뭐 요리를 하는 이유. 거짓말하고 이거 마늘 좀 더 넣고. 근데 이게 요리는요. 네. 제가 사실은 제가 가수를 하지 않았으면 요리사를 했을 거예요. 그 정도예요. 예. 근데 이게 좀 더 발달하게 된 거는 예. 모든 여자들이 요리를 좀 좋아하더군요. 예. 이 요리하는 모습에 가득이네요. 계시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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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 이거 맛있게 가지고 이거는 편집해 주세요. 지금 이거 조금 더 판매 부수 뚝뚝 시연의 도우미로 나타난 정선이. 자, 요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승철과 정선이의 유쾌한 네, 토크가 이어집니다. 장가 가셔야 될 게 아니라 시집을 가셔야 되겠어요. 저를 좀 사가시죠. 네? 제가 걷어가기에 너무 거물이라. 네. 뭐. 어떻게 저는 그럼 밖에서 벌고 댁에서 이거 하실래요? 그쵸, 나는 좀 사육당하고 싶어요. 그래요? 어떻게 나만 만남 놀라고 그래, 남자들은. 아, 진짜. 먼저 샐러드가 완성되고 정선이 시식을 해보는데요. 표정은 거짓말을 안 하는 맛있다. 얼마나 맛있는지 젓가락을 놓지 못합니다. 오케이. 자, 다음은 저를 참 잘 부르셨네요. 그죠? 맛있네. 아니, 그리고 정선이 씨가 있으니까 이 요리 이렇게 하는 보람이 생겨요? 네. 전투력이 또 생겨요. 아, 요리를 전투에 비교하시는군요. 어쨌든 우린 모든 인생이 전투니까. 아무래도 그 여자분이 계시면 좀 더 요리를 할 때 전위가 이렇게 샘솟는다고나 할까요? 전율이 오르죠. 맛있는 걸 먹는 모습을 보면 주로 어떤 종류의 데치면은 결혼에 대한 얘기도 서슴없이 하는 이승철과 정선이. 그들의 네. 강원도식 만남이 아, 이어집니다. 안에 걸 안 쓰고 밖에 살짝 고 그렇죠. 중간에 예. 네. 많이 뜨거울 텐데. 많이 뜨거. 응? 괜찮아? 사람이 토마토 껍데기가 벗겨진 게 아니라 손가락 껍데기가 벗겨졌는데. 괜찮아? 노래 부를 수 있겠어? 마이크 잡을 수 있겠어? 자, 요거 멋있게. 매 순간 컨셉이 있는 요리 시간. 네. 이번에는 차력의 느낌으로. 오케이. 오케이. 하이. 따이 따이. 결혼하자. 해야겠다. 노래 좀 해줘. 요리 도중 노래를 들려달라고 떼쓰는 정선이. 좋죠? 그러니까 어떻게? 난 열을 세어 보아요. 그리고 돌아섰을 때. 스파게티 면이 익을 동안 이승철은 즉석 콘서트를 펼쳤는데요. 역시 국민 가수 이승철답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여기 이렇게 되는데 왜 시집을 못 가지? 예? 난 그냥 장난감으로라도 데리고 살겠어. 반전이 얼굴에 있잖아. 오래도록 보기에는 좀 더 부대끼는 게 있잖아. 예? 사랑 괜찮네. 부질없는 이 여자들의 애정들. 걷어내야지 이제. 내 인생에 여자를 걷어야 돼.
두 번째 요리인 파스타까지 실감나는 표정으로 시식하는 정선이. 간 맞다는 거 아시죠? 네, 맛있을 간 거예요. 맞아요? 오, 맛있다. 거예요. 맛있어요. 맞을 거예요. 오! 그녀와 이승철, 아, 두 사람은 과연 어떤 사이일까요? 진짜 고소하다. 워낙 이승철 씨와 저와는 게 토크 궁합이죠. 막 이렇게 수다 떠는 친구처럼, 찜질방 친구처럼 하도 토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척 보면 척인데. 제가 굉장히 그 여자친구도 없고 외로우니까 특히 일요일날 같을 때 밥 먹을 사람이 없어요. 그럼 전화해요. 그러면 나와서 같이 밥 먹어주고 뭐 그런. 이게 이제 남녀 관계로 가면 이제 불이 타야 되는데 시동이 안 걸리네. 네. 근데 죄송해요. 미안해요, 이승철 씨.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도. 안 땡기는데. 요리 시연회 이후 펼쳐진 쿠킹 파티에는 이승연, 윤석화, 오미란 등 많은 연예인들이 함께 했는데요. 뜬금없이 갑자기 누나 내일 6시 시간 있어? 문자 메시지에 도대체 무슨 일인가? 혹시 결혼 발표는 아닐까? 요리책 냈다 그러더라고요. 더 쇼크. 더 쇼킹한 것 같아요, 요리책 냈다는 게. 승철 씨, 너무 재주가 많은 거 아니에요, 다방면으로? 노래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정말 이렇게 요리를 잘한다는 거를 들었을 때 좀 깜짝 놀랐고, 기회가 된다면 승철 씨 요리 한번 먹고 싶어요. 기대할게요.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늘 새로운 일을 벌이는 만년 오빠 이승철. 앞으로도 끊임없이 변하는 모습 기대합니다.